네, 여러분의 계절을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입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고요. 저는 한 시간 진행을 오늘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9월 들어서 건설기계 섹터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사우디, 브라질 등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또 최근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중국에서 매출 비중을 좀 탈피해서 북미 쪽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도 판매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투자증권 리포트가 발간이 됐는데 이 건설기계 섹터 두산 바켓과 HD현대 인프라코어 등에 대해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여잡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핫테마는 이와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도 건설 기계 테마에서 한 종목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매주 수, 목, 금요일 출연자입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약에 말야 우리 공부했었더라면 계좌는 어땠을까? 네.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비가 조금 내려서 선선하기도 한데요. 요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연휴 앞으로 있죠. 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여러분들 비중관리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다? 불확 실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비중 항시 줄여놓으시고 현금 확보해놓으신 상태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들어가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추석 용돈 미리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종목 가지고 왔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했었죠. 유니트론텍 어제 장 전에 우리가 매수가 걸어놓고 나서 들어갔었죠. 그래서 장중에 좀 올라갔었고 시간외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가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잘 매도 설정 잘 해놓으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흐름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 오전 브리핑 내용인데요. 보시면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ARM, 나스닥 상장하면서 첫날 22%가 넘는 급등이 좀 나와주었습니다.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6일 만에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견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올라가 있을 때는 따라 들어간다, 안 따라 들어간다? 안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자리를 싹 깔아놓고 앉아 있어야지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 들어간다라고 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 나중에 엇박자가 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한 부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증시입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붙으면서 양시장이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좀 했어요. 딱 그러니까 기관이 어떻게 해요? 현물을 막 매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섹터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바닥론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관의 매수세는요, 항상 꾸준함이 부족해요. 단타 선수들이라고도 불려지죠. 예를 들어서 기관이 2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내면요. 다시금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러한 흐름들, 단타선 수급으로 수익 후에 물량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체크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호재성인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호재성 이야기만 나온다라고 해서 막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정확하게 저점에서 반등으로 공부한 대로 변곡점이 생기고 저점을 몇 번 높여가는지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뇌동매매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네옴시티 준비해서 왔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경제사절단이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참 이쪽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털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부러워요. 그죠? 네. 이분들 어떻게 뭐 그런 유전자라도 하나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10대 그룹 총수들 다 같이 사막으로 가서 얼마요? 660조라고 하는 네옴시티에 한번 불이 확 붙었었죠.
잠잠해졌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관심 종목으로요. 자, 덕신하우징과 일성건설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흐름 자체가 수상한데 뭐예요?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에게 플러스 마이너스 10%권에서만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차트는 어떻게? 길게. 차트는 길게 보시는 거예요. 자, 길게 봤더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고점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점도 아니고 중간 정도의 위치에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년이면, 자, 1년 우리 공부했어요. 1년이면 52주. 52주면 며칠 이평선? 240일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240일 이평선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산 사람들이 뭐다? 그렇죠. 평균 가격이다.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진 매매 금액의 평균 가격에 현재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거춤에 공부했어요. 이거춤에. 자, 이거춤에에서 거래량 봐야 되겠죠. 거래량. 자, 거래량이 터진 위치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터졌고 여기에서 터졌고 여기에서 터졌구나. 오케이.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금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 봤으니까 뭐예요? 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추세선을 그어 보시는 거예요. 추세선도 그어보시고 단기 추세도 그어보시고 장기 추세도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지지선과 뭐예요? 그렇죠. 이러한 어떤 저항선들을 한 번씩 그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선까지 끝났어요. 그죠? 그러면 매집 기간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매집 기간. 요때가 언제였느냐 확인하시고요. 그죠?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위치들을 확인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디예요? 저점이. 여기예요.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나서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는 추세를 딱 만들어 놨는데 야, 기가 막히게도요. 그죠? 요렇게 추세만 맞으면 그냥 아래로 안 빠지려고 빠지지 말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올려 놓고 있죠. 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세선에다가 뭐예요? 대기 매수. 추세선과 현재 주가 사이에다가 대기로 공부하신 대로 지뢰를 따다다다다다 걸어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하향 추세에 또는 이러한 저항선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좀 확대를 좀 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보시면요 어때요?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우리 지금 이거춤에 이평선 확인했죠? 거래량 확인했죠? 추세선 확인했죠? 매집기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때 어디에다가?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오일선 대기 매수. 그렇죠. 공부하신 대로 써먹는 거예요. 따다다다닥. 너무나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올려놓고 나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내보냄과 동시에 수급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전자든 후자든 간에 뉴스가 나오게 되면 늦습니다. 미리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덕신하우징,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수상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21선 위에서 주가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정도의 상승이 반드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옵니다. 연휴 전까지 여러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관심 갖고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일성건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차트는 어떻게? 짧게 길게? 길게 보시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얘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애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왜 이래요? 왜? 왜 이럴까요? 너무 힘의 가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점에서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거래량들을 체크를 해보는 거죠. 거래량들. 아니
너 유통 주식수 대비해서 터진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니 어때요? 어? 야, 니네들 여기여기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누군가가 싹 모아서 자기 주머니에다가 싹 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좀 크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 지지라인을 한번 그어봤더니 얘네들이요. 요 자리만 오면은 아주 그냥 예, 요 자리만 오면은 예, 아유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밑에다가 물량 쫙 받쳐놓고 나서 야 빠지지 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눌러버렸죠. 왜 눌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만 이 라인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즉 세력들도 이 자리를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야, 니네들 말이야, 차트 매니저하고 말이야, 공부하면서 니네들 여기 라인 딱 잡고 있지?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아, 그래, 한번 너희들 언제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자. 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절 나가겠죠.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한 거예요. 이 위에서 들어가신 분들, 여기 돌파 매매하겠다라고 여기 들어가신 분들께는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겠다. 왜? 한 번 더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저점을 잡아놓고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21선을 받쳐가면서 지지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시면 저점을 관리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현재 5일선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라고 하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추석 연휴 전까지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제 유니트론텍을 들어갈 때에도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추석 전에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큰 수익 냈죠. 오늘 오전에도 들어간 종목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자, 해서 여러분들 이 거래량 체크하시고 매직기간 체크하고 하면 분명하게 수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갖고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요, 여러분. 지금 네옴시티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스물스물 나올 때가 되었어요. 왜? 왜? 기간적으로 봤을 때 매집하는 기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계속 동반이 됐는데 주가는 상승을 하지를 않았었다. 그러면 누군가가 계속 모아놓은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세력들도 뭘 낸다고요? 세력들도 몰래요? 이자네요. 이자. 돈 빌려온단 말이에요. 네, 어디에서? 사채 시장에서. 이자 엄청 비쌉니다. 그거 이자 내려고 이자를 내기 위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캔들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어제 공부했어요? 쫀지붕이라고 해요. 그 쫀지붕들이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 관심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추가해놓고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그죠?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 영상으로 찍어서 12분짜리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과 저하고 다른 점은요. 이거 춤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굳이 한 가지 차이점을 더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털이 있고 저는 머리털이 없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요. 주식하는 데는 전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기준 잡아 놓으세요. 정말이에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만 되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가 뭐 럭비를 하던 농구를 하던 조금만 다른 훈련들을 하면 되겠죠. 가장 기본이잖아요. 체력, 기초 체력. 마찬가지예요. 이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잡아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장안의 화제예요. 사실 네올매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많을지는 몰랐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도 예, 공부하려고 막 돈도 갖다 내면서 학원 뭐 이렇게 막 다녀보고 다 했어요. 예. 그랬는데 내 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매매 패턴은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딱 배워오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겁 없이 막 매매해가지고 다 손실 보고. 왜? 대응 전략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내올 매매예요.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이름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내올 매매.
직관적이죠. 선 몇 가지만 그어놓고 보조지표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을 그을 때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이런 거요. 예,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든지 다 그으실 수 있죠. 그리고 남들은 위에 고점에서 매수해서 돌파 매매 이런 자리들만 들어가지만 우리는 어디예요? 눌리는 자리. 여기에서 매수를 했더니 들어 올라갑니다. 맞죠? 이게 내올 매매 자리예요. 너무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알려드렸다라고 해서 겁없이 막 매매하시면 안 돼요. 충분하게 연습하고 초심자분들 몇 주씩 한 주씩 무조건 연습 10번 이상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게 믿음이 가고 승률이 올라가면 그때 비중 태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해서 내올매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톡방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김사부님 아시죠? 출연하시는 우리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너무 실력도 좋으시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종목 브리핑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매매 패턴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시면요 분명하게 도움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거나 또는 공부할 종목이 있으면 제가 직접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빨리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는 이미 여러 투자자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강의 기다리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옹기종기 댓글 채팅창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이정현 차트 매니저와 함께 매매해보시고 시장, 주식 공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입장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QR코드, 하나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TV 화면으로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여기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 스캔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링크가 휴대폰 화면에 뜰 때 그걸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방이니까 자유롭게 닉네임 설정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들어오시기 직전에 참여 코드 입력하라라는 창이 뜰 때 7788 이 숫자 네 자리만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메시지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의 유료 문자 번호죠.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링크와 함께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발송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마찬가지 7788 이 비밀번호 네 자리는 꼭 기억하셔야지만 입장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로 단톡방을 새로 파서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이곳에서 차트 매니저님도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고 또 월화 출연자인 김도준 전문가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을 지금도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차트 매니저님 이분들에게 우리 팔로워분들에게 오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시는 것들이 마음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내 종목은 안 가는데 옆에 찍거는 막 너무 잘 가요. 이런 것만 보고 계시면 매매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못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자 세방전지 우리 히든 종목으로 나갔었죠. 자 포스코홀딩스, 사이맥스, 성문전자 지금 다시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수익을 냈다라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 아무리 큰 수익권이더라고 하더라도 추격을 할 수 있는 자리,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 가져야 되는 네 종목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계속 관심 갖고서 추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과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4월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예요?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판단을 하셔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니트론텍을 우리가 장 전에 대기 매수로 저점에서 잡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시간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는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 나는 장기적인 스타일이야. 나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어머, 나는 5%, 7%만 올라도 너무 좋아. 제가 어제 시간의 상한가 갔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시간의 상입니다. 그럼 아래에다가 지정가로 매도하신 분들은 다 체결되셨을 거예요. 자, 내가 장기적인 성향인지 단기적인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아니, 내가 단타만 좋아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를 좋아하는데 묵직한 종목 들어가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또는 단기적인 포트, 장기적인 포트, 그리고 수익난 금액을 가져다 우리 뭐예요? 단타 들어가죠. 수익금 가지고 단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매일매일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의 어떠한 진단을 반드시 좀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사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네. 무슨 주식, 뭐 주식 사관 학원 해가지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학원이 따로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자가 각자에 맞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가는 길, 네. 조금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노란톡방이요. 정말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수강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 시장에다가 다 납부했어요. 손절도 해보고요. 망절도 해보고요. 예, 어떤 날은요 여러분 자기 손절했다고 시장 너무 안 좋다고 너무 슬프다고 너무 화가 난다고 막 하시길래 그날 손절 안 나간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손절 금액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싹 조용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제가 해봤습니다. 예, 오셔서요. 한 주씩 공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나아질 거고요. 연말서부터 산타 랠리까지 계속 지금 시장은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호재의 이벤트성 어떤 시기가 남아있어요.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매매 참여하시면요. 분명하게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춤에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에 대해서 딱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제가 여러분 요 A 종목 제가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지뢰 설치하세요. 지뢰 설치. 이제는 오래되신 분들은요. 굳이 제가 지뢰 설치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면서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어때요? 밑에다가 딱 걸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온다니까요. 정확하게 저점을 딱 잡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을 정확하게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위에서 주가가 있다가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완전 땡큐. 완전 땡큐. 우리 저와 함께 3년 이상 공부한 고수님들은 제가 왜 그 자리에 대기 매수를 걸라고 했는지는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요즘에 단타 공부하고 있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뢰 설치를 쫙쫙쫙쫙 해놓으셨어요. 주가가 위에서 놀다가 내려오면서 체결되었습니다 하고 올라가면은 이렇게 체결이 돼요. 나머지는 아직 체결이 안 됐죠. 체결된 물량만 가지고 바로 매도 설정 해놓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는 한 곳에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요렇게 한번 주문을 넣어봤던 거예요. 요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네. 걸어놓고요 여러분 업무 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니까요. 분할로 지뢰 설치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시잖아요. 저한테 무지 혼나요. 네.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대기 매수가가 아니면 제가 관심 있다라고 말씀드린 제 종목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단기던, 중장기던, 단기던 어떻게 우리가 종목들을 찾느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의 어떤 지표들, 보조 지표들 또는 그 이제 그룹을 찾아내는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래량이다, 거래량.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면 매매하시기가 너무나 어려워져요. 자, 유통 주식수를 찾는 거예요. 키움증권 기준 영 하나 창을 열면 총 주식수가 나오죠. 이 총 주식수
사수에서 어떻게요? 클릭을 한번 딸깍 눌러주면 유통 주식수로 바뀐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걸 모르시고 계셨던 분들. 아니, 들어는 봤어. 근데 항상 매매할 때에는 그냥 총 주식수로만 계산을 하셨던 분들.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가, 야, 이거 3배 간대. 그, 거기에 있는 전무이사가, 전무가 내 친구의 와이프의 동생의 사촌이래. 남이죠. 네. 5배 간대. 어때요? 물어보세요. 그거 지금 현재 뭐 시총이 얼마나 되는데? 유통주식수는 얼만데? 물어보면요. 친구분들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유통주식수, 즉,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을 때에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본인 차트에다 유통 주식수가 나오게끔 설정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매매할 때 빠르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해서 여러분들 기본 차트에다가 마이너스 우클릭을 딱 누르시면요.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창이 나올 겁니다. 자, 그 탭을 클릭을 딱 하세요. 그러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통주식수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요 화살표를 딱깍 누르면 얘가 요렇게 와서 일로 싹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생긴다? 유통주식수가 생긴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지금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것들을 체크를 할 때 유통주식수 대비 몇 프로가 터졌는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얼마만큼 동반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지금보다 승률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네, 단타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럼 매수했어요. 오케이. 자, 유통 주식수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기 매수를 해갖고 지뢰 딱 해갖고 매수가 다다다다다 됐어요. 근데 나는 단타 말고 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져가면서 수익 좀 내고 싶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겨?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자동 매도. 이 자동 감시 주문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기를 바라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여기에 스탑 로스가 있고 트레일링 스탑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일링 스탑은 내가 위에 고점 찍고 나서 3% 빠졌을 때, 5% 빠졌을 때 또는 횡보하다가 아래를 한 방 찍고 다시 올라갔을 때 등등의 주문을 넣는 게 트레일링 스탑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자, 간단하게 스탑 로스만 하세요. 스탑로스만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익 실현의 체크 또는 손실 제한의 체크에도 손절 자동으로 나갑니다. 손절 자동으로 나가요. 우리 예전처럼 막 은봉으로 막 쏟아질 때 이거 체크해 놓으신 분들은 다 도망 나가셨어요. 맞죠? 해서 이익 실현의 체크, 내 기준 단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 또는 주가에다가 주가를 딱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매도 가능 수량 50%도 가능하고 20%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매도가 됩니다.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은 내가 이거 보고 있지 않아도 주가가 내가 주문한 데에 딱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돼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 서남이었나요? 상한가 이제 어저께 좀 이렇게 막 올라갔었잖아요. 자동 매도 걸어놨었거든요. 네, 빠졌더라고요. 팔렸더라고요. 방송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동 매도 해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는 휴대폰으로 쓰는데, 매니저 나는 휴대폰 하는데 휴대폰도 가능해요.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동 감시 주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보유한 종목 클릭하시고 뭐예요?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으시면 똑같아요.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으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 이걸요. 활용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매매 패턴에 관련되어 있는 학습 자료를 받으신다라고 하더라도요. 바로 비중 태우지 마세요. 공부하셔야 돼요. 너무나 지금 너무 겁 없이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 줄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고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께 원포인트서부터 시장에 관련된 사항들 계속 브리핑해드리고 있거든요.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습니다. 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 지켜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는 방법 안내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공부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혼자 매매 지향하고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조언 받아서 움직이자라는 말씀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전문가 군단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메시지 이용해서 링크 받아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QR코드로 입장하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다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하셔서 마치 사진 찍듯이 화면에 이 네모난 부분이 나오도록 카메라를 TV에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가 잘 스캔이 되면요. 휴대폰 화면 위로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를 입력하라 라는 창이 뜰 거고요. 그 참여 코드 입력란에 7788 네 자리 잘 기억하셨다가 입력하시고요. 잘 입력이 되면 무료로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와서 인사 남겨주시고 같이 본방사수 인증도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QR코드를 다루는 게 나는 조금 까다로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길 때 이정혁이라고 우리 전문가 성함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동으로 이 이정혁 키워드를 인식해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역시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들어올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세방전지 같은 공략주 그리고 성분전자 같은 종목들도 다시금 재공략 타이밍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노란톡방에서 관심 있으시면 정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이거춤에 그리고 전문가님의 어떤 매매법, 매수, 매도 타이밍, 뭐 분할법 다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종목별 사례도 좀 궁금한데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이것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일단은 무조건 달달달달 이해를 해놓으셔야 돼요. 외울 거 하나도 없고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해서 이거 추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기준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할 매수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분할로 매도. 자동 매도도 하지만 목표가를 설정해서 매도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내월 매매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매매했던 것들, 오늘 매매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은 다 내월 매매로 잡은 건 아니에요. 다른 매매 패턴으로 잡았던 건데 일단은 내월 매매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요. 다른 것들에다가도 충분하게 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단타, 마지막 과정이에요. 단타 공부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세요.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해서 여러분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 내월 매매 이거 이제 다음엔 좀 바꿔 올게요. 아들에게만 알려주려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들만 아들이냐고, 딸은 뭐 자식 아니냐, 둘 다 없습니다. 없는데, 요거 좀 바꿔 올게요. 자,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하단에 침수 구간 보조 지표가 알려줘요. 그러면 물에 오래 빠져 있으면 숨을 쉬러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매수 구간을 네가 알려주는구나 라고 해서 보고요. 두 번째, 하단에 화살표가 땅 생겨요. 이렇게 화살표가 또 생겨요. 뭐예요? 홀딩하라는 얘기예요. 투자자님 조금 빠져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낮은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곧 갈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심자 때는 몇 프로? 5%, 7%, 10%에 무조건 매도 설정하셔라.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이에요. 예, 네, 없습니다. 무조건 5%, 7%, 10%의 수익 챙겨야 돼요. 챙겼다 보합에 오면 던지면 나는 무조건 수익 나는 거예요, 그 종목.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은요. 손실률이 완전히 줄어들 겁니다. 꼭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종목들 한번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대화제약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이거 추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평선, 추세선, 거래량을 다 대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저점 자리 나왔죠? 추세 확인됐죠? 거래량 확인됐죠? 어머 뭐야?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뭘 찾아야 돼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를 찾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추격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불타기, 물 타는 게 아니라 불타는 거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수익률의 수치가 있어요. 그 수치에서 타야 돼요. 아무 데서나 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야스예요. 야스. 예, 야스. 보세요. 똑같아요. 저점 확인하고요. 고점 확인했어요. 추세를 확인을 하고 이평선을 딱 확인을 한 거예요. 어머. 이제는 자리가 나오겠구나. 요 자리죠. 그러면 여기 이 이후로 보는 거예요. 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지금도 나왔었네요. 어제 그제.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자, 5%, 7%, 10% 매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놓쳤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질 때마다 보는 거죠. 물이 찬 자리가 나온다?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지뢰 설치 따다다다다다. 응. 그리고 나서 5%, 7%, 10%에다 자동 매도.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우리 ENL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냥 저녁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보면요. 종목들이 나온다니까요. 아니, 과거 보지 마세요. 과거 보지 마시고 현재만 딱 보자고요. 그러면 최근에 나온 저점들 확인됐잖아요. 저점에서 우상향으로 확인됐고 이평선 확인됐고 그러면 물에 찬 자리만 보자 이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야 안 해요? 혼자 물 찬 자리.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혼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안 한다. 두 군데가 동시에. 여기에 물 차고 두 군데가 동시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라고요. 혼자 물 찬 자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죠? 동시에예요. 동시에.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하지 마시라니까요. 타협하지 마세요. 종목과 타협하지 마시라고요. 빠질 만큼 빠졌다고요? 아니요. 그걸 누가 예측을 합니까?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유진테크. 이 유진테크는 우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우리가 덕성이 뭐 덕성이 형 뭐 아니면은 뭐 어? 유진이 누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종목 이야기할 때 재밌으시라고. 자, 유진테크 어때요? 아휴, 진짜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도전 한 주라도 그냥 도전했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죠? 저점을 이렇게 관리를 해가요.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 맞네. 차트 매니저랑 공부하니까 저런 게 눈에 들어오네. 이제는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량 체크, 유통수 체크, 추세 체크, 이평선 체크, 매집 기간 체크, 올 체크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물찬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물찬 자리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이거 추매를 대입을 딱 하니까 이런 종목이 나왔다. 그러면 관심 종목에다 관심 종목 제일 상단에다 딱 놓고 그날 매일 보는 거예요. 4월짜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장 끝나고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시간에 끝났어요. 집에서 이렇게 한 30분만 딱 둘러보시면 되잖아요. 전일 대비 등락률로 제가 종목 찾는 거 알려드렸죠. 그죠? 저는 올라간 종목 안 봅니다. 내려간 종목만 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았던 종목도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종목이죠. 멋지게 한번 상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 불타기.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딱 대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물타기하고 불타기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어머 나 마이너스 12%야 지금 물타기 해야 되겠네. 나 마이너스 8%야 물타기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20%야 물타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비중만 커지는 거고 손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부하시면 그 기준은요, 우리 다 공부해요. 그죠? 그 기준을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봤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어때요? 저점을 확인하고 저 아래 저점이 있지만 추세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추세를. 그리고 나서 이평선 확인했죠?
이거 추매 확인 다 한 거예요. 자, 거래량 체크. 맞죠?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보는 거죠. 어디예요? 여기 제가 표시해 놨네요. 여기도 있었고. 너무 과거니까 여기는 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여기는 혼자 찼죠? 혼자 차 있는 데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자 찬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그 오프라인 강의 때 오셨던 분들이요. 제가 이거 차트 설정서부터 해갖고 다시 한번 다 공부 다 했잖아요. 4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요 박수를 쳐주셨어요. 이런 강의 정말 자기가 정말 여기저기 다 다녀보셨는데 부산이건 대구건 다 가봐서 제가 다 들어봤는데 차트 매니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먼데 사셔가지고 그냥 바로 가셨거든요. 뒤풀이도 못하고. 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방으로 오셔서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든 종목 한 가지 남았거든요.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내해드리고 갈 테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도 단톡방에서 주린이다라고 밝히시면서 지금 TV에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주린이, 그냥 주린이 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공부해 보시고요. 추석 연휴 앞두고 또 현금 확보해놓자라는 비중 조절 잘하자라는 말씀도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QR코드 촬영하고 입장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지금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잘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7788로 저희가 설정해 두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저희 11시 50분까지만 열어두는 방입니다. 얼른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 입장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이 저희 공식 문자 번호고요. 100원의 유료 통신료는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발송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7788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무료로 통신비 없이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히든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요. 저희 주린이들에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알려주시죠. 자, 우리 주린이 분들은요. 명심하세요. 네, 제가 주린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주린이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한 주씩 연습 반드시 하시고 예, 여러분들 하셔야지 무턱대고 막 그게 소중한 자산 막 이렇게 함부로 투자하고 그러지 마세요. 충분한 학습이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바로 HD 현대가 되겠습니다. 네옴시티, 분명하게 잭팟이 터질 수 있을 만한 소재이고 섹터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분명하게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 자리들을 만들어간다. 자리들을 만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차트는 항상 길게. 길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만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점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EM 플러스 여러분 제가 고점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만 차트를 보면 굉장히 고점처럼 느껴졌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그죠? 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시면 아 지금 얘가 뭐예요? 그렇죠.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에서 반등이 드디어 나와줬구나. 왜? 모아왔으니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차트를 조금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 그어왔고요. 추세선 그어왔습니다. 추세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멋지게 추세만 나오면 어때요? 반등이 나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눌러줬던 것은 뭐예요? 물량 받아낸다. 아, 항상 말씀을 드리죠. 강력하게 이러한 중요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했고 지금 현재 이 위에다가 매달아 놓은 상태인데 아래에 갭이 있어요. 갭은 뭐예요? 메꾸기도 해야 되지만 강한 저항 또는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한다. 갭 상단을 지금 현재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좀 크게 가지고 왔어요. 요 하단에 요 부분에 지금 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5일선 내 이놈 고개를 들거라. 충분하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이평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래량 체크하시고 이평선 체크하시고요. 내월매매짜리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종목은요. 내월매매짜리로 나오려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빠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매매 패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저점 확인하시고 오늘 우리 노란톡방에서 대기 매수로 한번 지뢰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함께 매매 같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지지를 받아가고 있고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개인이 못합니다. 물량 받아내는 거예요. 몇 개의 캔들인지 세어보시면 12개 캔들, 24개 캔들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3개월치의 고점을 넘겨주고 있다라고 해서 H현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포인트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고 네옴시티의 수혜와 그리고 지속적인 수급들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종합기술. 이번에는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을 하나 봤으니 낮은 곳에 있는 것도 한번 보자. 여러 가지의 사업, 지금 교통, 국토개발, 물환경, 에너지 플랜트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 바로 한국종합기술이 되겠습니다. 신기하죠? 위치가 같아요. 주가의 위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같이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조금 전에 봤던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올라와서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는데 얘는 지금 어때요? 꼬리들을 자꾸 주고 있어요. 이 꼬리 주는 종목들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저항선과 이평선 내에서 이 안에서 지금 주가를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추세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수상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왜 저점에서 거래가 동반이 돼요? 누군가가 주워 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요 추세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여기에서도 맞고 떨어지죠. 여기에서도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한번 뚫었어요. 뚫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시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만들 수가 없다. 지뢰를 설치해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을 버텨내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여러분 한번 공부할 겸 한 주씩이라도 공부할 겸 한번 대응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월봉상에서는요, 여러분, 요 꽁다리가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중을 강하게 한번 태워볼 수가 있겠죠. 왜? 세 개까지만 저는 봐요. 세 개까지만. 그래서 요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얘가 한번 싹 소화를 시키고 나서 올려줘야 돼요. 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요, 3개월을 못 버텨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께 한국종합기술 지속적인 매출과 배당주고요. 물량 확인하는 윗꼬리가 등장을 했고 이전에 내울자리에 다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HD 현대와 한국종합기술 공략주로 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또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도 있다고 하니까 함께 HD 현대 매매로 오늘 좀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장 막판까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해주신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만나요, 전문가님.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매일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